나이키 에어맥스 1G. 안녕하세요. PGA 클래스의 골프맨입니다. 이병옥입니다. 저희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. 이병옥 프로의 다운블로우 레슨은 잘 봤습니다. 뭐 당연히 내려오면서 공이 찍혀 맞았을 때 어느 정도 힘이 실리는 것, 그리고 그 모양을 만들어서 내가 이러한 모양을 통해서 인식을 한 상태에서 공을 치면 다운블로우 잘할 수 있다. 뭐 거기까지 인정을 하겠다. 그런데 눌러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, 제가 뭐 프로들 공치고 레슨을 하는 걸 보면 눌러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, 이게 다운블로우랑은 어감이 좀 다른 것 같다.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, 제가 오늘 공을 눌러치는 게 어떠한 의미고,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, 왜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지, 그리고 어떻게 연습하는 게 좋은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절대의 스윙 이병옥 골프학교. 네, 공을 눌러친다와 다운블로우와 어떤 어감의 차이가 있을까요? 글쎄, 제가 생각할 때는요, 다운블로우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임팩 모션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손이 최대한 펴지지 않게끔 유지한 상태. 왜냐하면 임팩 순간에는 공이 다 아직 맞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 모양을 만들고 쭉 펴져야 착 공이 찍힌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운블로우에 대한 레슨도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눌러친다. 눌러친다의 의미는 뭘까요? 눌러친다. 그러니까 다운블로우는 뭔가 팍 해가지고 눌리는 느낌인데, 눌러친다는 내가 꾹 누른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오거든요. 눌러친다. 그러면 이건 다운블로우와도 뗄 수는 없어요. 뗄래야 뗄 수는 없지만,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냐면, 다운블로우라고만 하면 여러분들이 엄마 자식아 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좀 하는 거지만, 눌러친다의 의미는 뭐냐면 딱 밀면서 이보쇼 저식 이렇게 하면서 밀고 가는 거예요. 그냥 여기서 다운블로우라고만 하면 어감상 여보쇼 이런 느낌이지만, 눌러친다는 어이 하면서 막 이제 쭉 벽까지 밀고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의 샷. 즉, 저희가 스핀 양을 더 주고, 그리고 우리가 그 골프 페이스를 보면, 클럽 페이스를 보면 그루브가 꽤 위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. 근데 최대한 뭐 그게 굉장히 찰나겠습니다만, 클럽에 붙어 있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쭉 올라타면서 스핀을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. 그러면 공이 무겁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. 그게 저희가 말하는 무거운 공이거든요.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질 때 어떤 공이 굉장히 무거운 공이냐면, 팍 손으로 긁어가지고 공이 훅 굉장히 회전하면서 들어오는 그 공을 야구 선수들이 굉장히 무거운 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팍 다운블로우는 여기에서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서 그냥 바닥을 느껴서 이런 식으로 쳐보십시오. 이렇게 쳐본 상태에서 아 이게 다운블로우 형태구나, 왜 쩍 일어나는 그런 얼리 익스텐션 동작도 방지할 수 있고, 공도 좀 딱 멋있게 이런 모양으로 칠 수 있는 게 다운블로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다운블로우 레슨을 제가 한번 이렇게 돌려봤거든요. 제가 드렸던 레슨, 거기에선 분명히 눌러치기와는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. 눌러치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것도 다운블로우예요. 어이 이보쇼 딱 했어요. 근데 이보쇼 누른 상태에서 가는 거, 누른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다운블로우 맞는데 계속 밀면서 가는 거, 이게 이제 눌러치기인데, 그 눌러치는 방법은요 세상 천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. 몸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회전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꼭 뭐 다운블로우 나는 이병옥 프로가 알려준 대로 못하겠어 하면 어쩔 수 없지만, 이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자 임팩트 때 툭 치는 동작까지는 다운블로우까지 했죠. 그런데 여기에서 가는 쭉 몸이 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뭐 백스윙 크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 스타일에 맞춰서 가면 되지만, 어이 하는 것처럼 공이 맞았으면 꼭 맞는 데부터 밀고 나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, 처음부터 공이 맞건 안 맞건 그 동작에서 나는 계속 돌릴 거야. 그래서 공을 칠 때 가고 쭉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스윙의 형태가 응용이 되죠.
굉장히 제가 파워풀하게 프로처럼 회전하려면 오른 어깨를 쭉 앞으로 밀고 나가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, 등을 딱 보여주면 회전이 훨씬 더 세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레슨 내용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큰 근육의 입장이잖아요. 근데 눌러친다의 입장은 아무래도 손에 신경이 살아있어야 돼요. 손으로부터 쭉 계속 이걸 유지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유지를 한 상태, 다운블로우에서는 그냥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임팩이 되고 아직도 팔이 안 펴졌기 때문에 쭉 펴지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팩 순간에 이 모양 저점을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고 쭉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다운블로우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레슨의 내용이었죠.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독자분께서는 굉장히 예리하게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. 그럼 무겁게 눌러치는 방법은 여기까지는 좋은데 펴는 동작을 좀 더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 계속 돌면서 몸이 회전하면서 공을 쭉 밀고 나간다는 그런 이미지까지 가지고 스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 레슨을 들으면 아유 어려워요 어려워요,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몸을 좀 더 돌린다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여기서 다운블로우를 할 때 그냥 팍 찍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스윙을 멈추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잡았으면 그러한 형태는 만들겠지만 또 다운블로우가 아니면 어때요? 그런데 그 스윙 형태에서 쭉 훨씬 더 클럽 페이스에 오래 묻히면서 가지고 간다라는 그 느낌, 그랬을 때 비로소 눌러치는 형태가 되고요. 그리고 지금 그게 세게 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쳤던 그 부드럽게 뭐 둘 다 비슷한 힘으로 쳤습니다만 탁 끊어서 치는 공과 쭉 밀면서 나가는 공이 한 10m 이상 거리 차이를 지금 보여주는 걸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운블로우와 눌러치는 거는 같은 맥락일 수는 있으나 다운블로우는 그냥 여기에서 임팩 순간에 이 포인트를 잡고 쭉 펴서 어떤 물리적인 현상으로 쭉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라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나의 의도에 의해서 쭉 계속 그 형태로 쫙 밀면서 들어가는 그런 의지를 통해서 샷을 했을 때 아무래도 공이 붙어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또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백스핀 양도 많아지고 무턱대고 찍혀서 많아지는 게 아니라 밀면서 많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그 샷을 하는 데 있어서 양질의 공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결해 드렸으니까 오늘 포인트는 그거예요. 몸을 최대한 더 회전하면 공은 자연스럽게 눌려쳐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하게 되면 눌리게 되면 팔 펴지는 포인트도 더 느려지겠죠. 팍 맞고 탁 펴졌던 게 쫙 계속 가다가 이렇게 뻗어지니까 훨씬 더 릴리즈가 커지는 그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형태의 스윙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. 뭐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.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노력만이 여러분 것을 만들 수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. 그렇죠? 네, 오늘 레슨 내용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.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절대 구독!